오늘은 206쪽 6장부터지요. 6장. 제가 한번 읽을게요. 기류유하오 실가지구매 군자말년을 영석초륜이루다. 부야라 고는 궁중지학냐니 언시머니 엄숙야람 조는 폭노야오 유는 자손냐님 석지이선이 막대어차람. 7장 이어서 해보죠. 기륜유하오 천피록하야 군자만년을 경명유복이루다. 부야라 복은 부야라 언장사이유자손자로 선당사이피철로카야 이비천명지소부속이 천명지소부속하고 하장에 내언자손지사니람. 기복유하오 이여사루담 이여사코 종이손자루담 부야라 이는 여야라 여사는 여지유사행자니 위생수관하야 사위지폐야람 종은수야니 위우생 우생현차손야라 기취팔장이니 장사꾸람. 지난 시간에 효자 불괴하니 영석 이루다. 효자가 효자라는 것은 자손이 이어나가기를 끊임이 없으니 길이 너에게 착한 자손들을 줄 것이다 라고 끝났거든요. 5장에. 6장에는 이제 기류 유하오 그 류자는 이제 자손한테 주는 건데 기류 유하오 그 류를 어떻게 주는고. 이게 저 천자가 돼서 천자한테 그 자손을 주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은 실가지곤의 군자 말년을 영석 조륜이로다. 실가지곤 날 때 곤자는 대궐 속에 있는 길골이라고 그래요. 대궐 길골. 그런데 실가지곤의 이럴 때 곤이라고 읽었는데 이걸 가만히 짚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궁중에서 천자가 그 자기 그 왕비를 찾아갈 때 왜 내시라고 이렇게 천자가 다니는 그 길 있잖아요. 거기를 출입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제 궁궐 왕비가 거처하는 곳이란 말. 그래서 부부생활, 천자의 부부생활, 제후의 부부생활. 그것을 기류, 유하오, 실가지 곤에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실가지 곤이란 말. 군자 말년을 영석 조륜이로다. 군자 만년토록 영석 조륜이로다. 조자는 복조자거든요. 윤자는 자손 윤자예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영원토록 복스러운 자손을 주었도다.
한 왕조도 그렇고 한 제후 집안도 그렇고 한 집안도 그렇고 자손의 대가 끊기면 그 다음에는 뭐 암만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늘이 주는 선물 중에 선물은 자손을 주는 거예요. 자손을 주려니까 어디서 줍니까? 실가지곤에서 주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번역본은 이런 말이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문맥상 볼 때 실가지곤이라는 말은 부부 거실지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부야라 고는 궁중지 항냐니 풀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궁중에 있는 이 항자는 거리, 길 그런 뜻이죠. 길이니 언 심원이 엄숙야라. 궁중의 그 길은 어떻습니까? 깊고 멀면서 심원이라는 것은 좀 으슥하다고 할까요? 좀 엄숙하다고 할까요? 심원이 엄숙야라. 아주 왜 그 적막감이 돌면서 궁중의 그 백월 길이 그렇잖아요. 엄숙야라. 조는 복록야오. 복록을 조라고 했죠. 조. 근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복조자라든지 복복자라든지 복록녹자라든지 세 글자가 다 보일시변에 있죠. 그래서 이게 복을 받고 재앙을 받는 것은 만인이 다 보는 자리, 하늘이 보는 자리. 그런 의미에서 보일시변이 들어가 있어요. 윤은 자손냐니, 윤자는 이게 맏아들 윤자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런 때는 자손 윤자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 석지 이선이 선으로서 주어주는 것이, 주는 것이 막대어 차라. 하늘이 천자가 제사를 잘 지냈다 해서 하늘이 갚아주는 자리인데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라고요? 자손을 주는 거예요. 거기 그 안성유씨왈 줄을 좀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안성유씨왈. 네. 찾으셨어요? 안성유씨왈 차장은 술 시 고하야. 이 장은 그 시동이 고해주는 것을 기술하여 이석 선지의니 선을 준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유기의 물지성야라. 그 거동과 거동이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순서대로 하는 거고 물지성이라는 것은 재물을 차린 거지요. 그러니까 의와 물의 성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고로 석지 이좋고 그래서 복으로서 석지하고 주고 유기 사자지 진휘하라. 여기는 뭐냐면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거동과 재물들이 성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복으로서 제사 지낸 그 제주한테 주고 유기 사자지 진효약으로 석지 이윤이니 그 사자가 그래서 이어가는 자식이죠. 맞자손이니까 그 사자가 진효 효성을 다하기 때문에 석지 이윤이니 그 자손으로서 계속 준단 말이죠. 하나는 제사를 잘 지냈다는 데서 복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자 즉 이제 대대손손 이어가는 적장자지요. 사자들이 효성을 다하기 때문에 그 자손을 지속적으로 준단 말이야. 개, 역, 각, 이, 기류, 위, 보, 하니 대개 또한 각각 그 류로서 보답을 하니 이 류라는 게 기류 유하오 할 때 류자 있지요. 그 류로서 보답해 주니 여 초자 공축 치구지 의하라. 저 위에 초자편이라는 시편이 있다겠지요. 거기에 공축 그 축관이 그 제사 지내는 그 제주한테 고해준 뜻과 같은 의미다 이거죠. 결국에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제사들을 지내드리면 보상을 해주시는데 첫째는 복으로서 해주고 둘째는 자손이 끊기지 않게 자손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기류 유하오 그 류가 무엇인고 그 류를 어떻게 주는고
실가지 고뇌, 실가의 고뇌, 군자 말년을 영석 조륜이다. 군자가 말년토록 복스러운 자손들을 주셨도다. 결국에는 자손을 주려면은 부부 권실지간이 있어야 돼서 실가지 고뇌란 말을 그렇게 풀이해 보는 거죠. 7장을 보시면 기륜 유하오. 그 자손 윤자랬죠? 그 자손은 또 어떠한 거? 자손을 주려면 어떤 자손을 줘야 되겠습니까? 현명한 자손을 줘야죠. 그죠? 천피 이룩하야, 이 피자는 입혀줄 피자예요. 하늘이 이 피 이룩, 너에게 녹으로서 입혀져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글을 한번 써봐서요. 옷을 입혀줘라. 좋은 옷을. 옷 아니라 복록을 입혀주라. 끝없는 복과 녹을 그 제사를 잘 지낸 제주한테 준단 말이죠. 천피 이룩하야 하늘이 너희 자니까 너에게 녹을 입혀줘서 군자 말년을 군자가 만년토록 경명 유복이로다. 경명이라는 것은 이럴 때 클 경자예요. 크나큰 명이 유복이로다. 복자는 따라 붙음이 있을 것이다. 경명이라는 것은 천자가 대를 이어서 천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그게 있나요? 없지. 부야라, 복은 부야라. 부라는 것은 어필 부근어이니까 그분을 항상 모시고 다니면서 따라 붙는 시종배들을 복이라고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명 유복이로다. 마치 큰 그 운명이 따라다니는 시종들처럼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축원을 한 말이죠. 언장사이유 자손자로 말하되 장차 너의 자손을 두는 걸로 두는 것으로 하여금 선당사이피 철룩하야. 우선 당장 너에게 천록으로 입혀주도록 해서 하늘이 주는 그 복록으로서 입혀주도록 해서 이위 천명지 소부속하고 그리고서 천명이 부속하는 바가 되도록 했고 천명이 부속한다는 것은 하늘이 천록을 주기 때문에 늘상 천자가 천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줬고 하장에 이제 그 끝장 8장에는 내 언 자손지사 하니라. 여기 7장은 그 천자한테 천록을 준다는 얘기를 했고 그 8장은 자손들의 일을 말하고 있더라 해가죠. 8장을 이제 보시죠. 기복 유하오. 그 따라붙는 그 따라붙는 그것은 어떻게 주는 거? 계속적으로 따라붙는 것은 어떻게 주는 거? 이 여사로다. 이자는 줄 이자예요. 이자가 그대에게 여사로서 주었도다. 이게 뭐 아무리 훌륭한 아들이라 해도 훌륭한 며느리가 들어오지 않고서야 어찌 그게 이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사를 줬단 말이에요. 아까 7장에서는 그 제주한테 주는 말이니까 천피 이록 하늘이 너에게 녹을 입혀줘서 군자 만년토록 경명을 경명이 따라붙어 다니도록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따라붙어 다니는 그게 뭐냐 바로 뭐냐면 자손을 주는데 자손한테도 현명한 배필감인 여사를 붙여줬단 말이야. 이 여사코 너에게 여사를 주고 종이 손자로다. 사실은 배필감을 주고 배필로 인해서 자식과 손자들을 낳아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게 해주는구나 라는 그런 말이죠. 부야라 이는 여야라 이자는 준다는 줄 여자예요. 여사는 여지유 사행자니 여인이 선비의 행실이 있는 것을 말하니 있는 것이니
위, 생, 숙원하여 태어날 때, 이럴 때 숙자는 착할 숙자예요. 대개 흔히 사람들이 맑을 숙 이렇게 하는데 착할 숙자예요. 원자도 이거는 예쁠 원자죠. 착하고 예쁘게 태어나서. 사위지 배하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배필을 삼도록 해준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여사예요. 너에게 여사로서 주었도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마 후대에 여사님, 여사님 이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여사라면 그 어떻게 보면 행실이 있는 분이죠. 훌륭한 행실을 지닌 분을 여사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수야니 종이라는 것은 따른다는 것이니 위, 우, 생, 현, 자순야라. 또 현명한 자손들을 생, 낳게 해준다는 말씀이더라. 거기 경원보시발초를 좀 보세요. 208쪽. 경원보시발 차는 우문 천명지 소부속자는 하사오. 또 묻기를 천명이 하늘이 주는 그 명이 부속 붙여준 것은 하사. 무슨 일인가? 하늘이 준 것은 무슨 일인고? 즉은 천명이 유소 부속 즉 불과 여이 이 현녀하야 사위집에요. 천명이 부속한 바를 두게 되었다는 것은 불과 여이 이 현녀하야 사위집에요. 그대에게 현명한 여인을 주어서 배필로 삼게 했고 그것이 바로 하늘이 준 거란 말이죠. 우 수지 생현 자손언이니 또 따라서 이어서 따라서 현명한 자식과 손자들을 붙여줬을 낳게 해줬을 뿐이다. 이게 진짜 하늘이 준 큰 복 아니겠어요? 첫째는 제사를 잘 지내니까 그 제사 지내는 제주한테 훌륭한 여인을 배필로 삼게 해줬고 그 배필로 인해서 현명한 자손들이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천자의 명을, 천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게 하는 것. 이게 천자가 반복이죠. 그러니 소위 천명지 부속제 이른바 천명이 붙여준 것들이 막대어 차니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관, 주가, 자, 태왕, 태강, 이래지, 사직, 가게내라. 그러니 주나라 집안이 태왕으로부터 태강이라는 여인을 주어서 자식을 낳게 되고 태왕, 태강, 이래지, 사를 본다면 가히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즉 한나라 왕실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뻗어나가고 이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겠다 그 얘기죠. 여기는 주나라 왕실을 갖고 말하는 건데 더 좁혀서 말하면 어느 집안이나 다 배필을 잘 만나야 그 다음부터 그 집안이 발전하잖아요. 기치 팔장이라. 거기 천태반시왈주가 바로 이어져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건너가시면 여기 가시면 오왈 한 대가 있죠. 밑에서 네 번째 자쯤 나면 여기 오왈 거기만 볼게요. 오왈 관 행위 기치 이시하면 또 말하기를 행위와 기치 이 두 시를 볼 것 같으면 견, 인군이, 진기, 성경어, 제사지시하고 임금이 그 정성과 공경을 제사 지낼 때에 다함을 볼 수가 있고 극기, 은의여, 연음지제니 그 은혜와 의리를 연음지제라는 것은 잔치하는 거죠. 잔치할 때에 다함을 볼 수가 있으니 범, 부형, 기로, 소위, 축원지제.
그러니 무릇 부모 부형 기로가, 기로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요. 기로가 소위 추권지제, 그 추권을 하는 것들이 여차즉 이와 같은즉 기힉복야 의니, 그가 복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 차소위 복은 무불 자기 구지자야니라. 이것이 이른바 복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구하지 않음이 없는 것을 말한다. 누구나 다 자기 복은 자기가 구하는 데 달려있다.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그 복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